새벽에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. 어제 우리 증시도 많이 흔들렸고 새벽에 또 어제였죠. 어제 대만 증시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요. 자,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부터 뭐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. 네네.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약간 두려움들이 좀 커지고 네.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계속 말씀드린 사고 다발 구간에 네. 이제 들어갔죠.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아지는데 자, 아주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두 개가 있습니다. 네.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. 있습니다.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이제 폭발해서 가는 거고 나쁜 인플레이션은 이제 비용이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하는데 지금은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, 비용들이 원자재가 올라가고 뭐 하면서 지금 올라가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지금 이연수요라는 뭐 외부적인 그런 뭐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비용 인상으로 인한 나쁜 인플레이션인데 또 좋은 뉴스는 나쁜 인플레이션은 그래 오래 안 갑니다. 네. 단기적이다. 그렇다면은 지금 뭐 우리가 13년 만에 뭐 10몇 년 만에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2009년도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09년도 때를 보면 빠르게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거둬들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뭐 타이틀 자막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수 앞을 볼 거냐 두 수 앞을 볼 거냐 수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. 네. 아니 고용 쇼크 때 도리어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? 고용 쇼크면은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두 수 앞을 보는 눈이 이제는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이게 다 좋은 인플레이션,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정을 하면은 한 수밖에 안 보입니다.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길지 않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. 이런 비용 상승의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상쇄가 되거든요. 빠른 뭐 투자와 또 빠른 대체제를 찾으면서 네. 그렇다면 이제 현재 마진 스퀴즈가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가격 인상으로 분명히 캐치업을 할 거고요.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로 가면은 분명히 이 부분들은 2009년도 현상처럼 스무트하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걱정이고 두 수를 보려면 첫째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해졌죠. 절대 하면 안 되는 것.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이럴 때는.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상승률이 성장주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뭐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들은 물가 연동 채권이 제일 좋았습니다. 그리고 단기 회사채. 요런 거 좋았거든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자산주, 금융주, 원자재 그다음에 요거 한번 여러분 뭐 전문가들하고 말씀하시면 많이 찾아드릴 거예요.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인플레이션 때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보시면은 좋은데 역시 뭐 나쁜 인플레이션, 좋은 인플레이션 떠나서 제일 좋은 거는 금. 네. 금이 제일 과거의 인플레이션 때는 진짜 금 홀로 빛났죠. 금이 홀로 빛나서 원자재와 금 이 부분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. 고문님께서 일단은 나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나플 인플레이션은 또 그 기간이 뭐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. 뭐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 투자하지 말고 경기 민감주, 원자재 관련 좀 그리고 금도 잘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투자 힌트로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